숭실대학교 김영진 교수.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인물입니다. 소리 박사, 소리 분석의 달인. 이거 좀 쑥스럽지만 아무튼 노벨상을 받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리로? 예. 노벨상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노벨상을 받는 것이 제 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유라 같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 대통령직이 뭐가 힘들어? 대통령직이 뭐가 힘들어? 자기가 무거워? 무겁긴 뭐가 무거워? 배명진 교수가 이 여성과 정유라의 음성을 분석했습니다. 형제 자매일 확률은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건요. 그 해프닝은 끝났는데 정유라 씨랑은 전혀 저 얼굴 자체도 정유라 씨랑은 완전 틀리거든요. 2012년 10월 제주 방어사령부 김모 하사가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군은 투신 자살로 추정했지만 사건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때 배명진 교수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게 나이 특성도 유사하고 아주 일치해요. 세상에. 한 방송이 이 의문의 죽음을 다뤘습니다. 투신했지만 시신엔 외형적 상처가 적었습니다. 더 수상한 건 119 신고 전화였습니다. 휴대전화도 아닌 공중전화. 그것도 다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신고. 요즘 다 스마트폰이 있는 시절에 굳이 공중전화 박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사체를 봤으면 도움을 요청하던가 신고자가 우선은 첫 번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였고요. 타살 의혹이 일었고 119 신고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김하사를 질책했던 선임 군인과 119 신고자 음성의 특성이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기본 톤이 일치하고 꼭지가 비슷하네요. 네, 위치 맞으면 일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명 봉우리가 딱 이렇게 일치를 하고 여기 꼭지점이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요. 이게 나이 특성도 유사하고 아주 일치해요. 세상에. 그런데 두 달 뒤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습니다. 진짜 119 신고자를 찾은 겁니다. 너무 그냥 배명진 교수님의 어떤 그런 성북 분석 자체를 그냥 너무 믿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기계 같은 걸 뭐 이런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수치로 얘기를 하니까. 진짜 119 신고자는 당시 지명 수배자였던 탓에 휴대전화를 쓸 수 없었던 상태. 이 사람 때문에 혼선만 빚고. 그렇게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지만 목소리 분석 하나에 살인범으로 내몰렸던 선임 간부. 배명진 교수가 직접 작성한 이력서입니다. 배 교수는 119 신고자 목소리 성문 감정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밝혔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분석도 결과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음성 간 유사성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배명진 교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아무리 성대모사를 하고 아무리 변조를 하더라도 그 목소리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배명진 교수 분석법에 대한 국과수의 견해가 궁금했습니다.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헷갈리는 정보를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보편적인 가치로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함? 객관적인 것, 믿을 수 있는 것 이런 가치를 많이 부여를 하잖아요. 이게 배 교수님이 동일이라고 지목하신 분이고 여기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뭘 보고서 사실 뭐 어떤 게 꼭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하시는지. 전 박사는 한 사람의 음성으로 세 개의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 음성이거든요, 이거는. 아, 저기 지금 그리신 세 개 전부 네, 세 개가 다 동일인의 음성인데 이거는 평균을 조금 많이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위치가 다른 곳을 찍었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말의 구간에 따라 그래프 모양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 김하사 사건 당시 국과수도 119 신고자와 부대 선임의 음성을 분석했지만 유사한 음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배명진 교수가 작성한 이력서에는 목소리 연령대를 감정해 성문 과학 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미제로 남은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배명진 교수는 한 방송에서 전화 목소리를 분석해 범인의 연령대를 추정했습니다. 목소리의 지문이라서 성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이제 성문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얻을 수 있는데요. 뭐 얼굴의 형태도 구할 수도 있겠고. 또 키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또는 말을 한 사람의
연령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령별 평균 주파수를 산출했다는 배명진 교수는 그것으로 범인의 나이를 측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이제 평균 이 목소리 특성을 봤을 때 범인은 한 26세에서 27세 정도의 목소리 연령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경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은 겁니다. 개인차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이제 평균 이 목소리 특성을 봤을 때 중요한 거는 한국인의 평균 목소리라는 것이 굉장히 가변적이죠. 왜냐하면은 80년대 한국 20대 성인의 목소리와 현재 20대 성인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지난 20여 년 대부분의 언론이 소리 분석의 1인자로 배명진 교수를 신뢰해 왔습니다. 배명진 교수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취재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석들 중에 어떤 케이스들이 그 참말과 그거를 왜 입증을 해야 되느냐고요. 과학이니까 당연히 입증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입증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내 그 뭐 과학적인 수준을 테스트해 보겠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저기 교수님의 수준을 제가 뭐 테스트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거는 아니 어마어마한 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노벨상 받을 만한 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노벨상이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노벨상 받을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응? 배명진 교수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MBC 사정문 PD입니다. 하지 말아요. 꺼요. 25년 전문가를 뭐 의혹으로 나를 무시하겠다고? 당신 그런 근한이 있어? 의혹이 있으면 왜? 25년 되면 한 마디씩만 해도 25년 뭐 곱하기 365일 해가지고 의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당신 말이야 나가 빨리 나가요. 안 가면 경찰 오게 돼 있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자살하기 직전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교수는 성완종 회장의 음성이 진실성이 낮다고 분석합니다. 이것은 이완구 전 총리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됩니다. 이기수 기자를 만났습니다. 3년 전 새벽,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전화를 받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원 외교 비리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날 새벽. 내가 여기저기 구명노비를 한 것이 있다. 그런데 사실상 안 됐다라는 얘기 솔직히 하면서 내가 좀 진실을 고백할 거다. 북한산을 오르며 이기수 기자와 48분간 통화한 성완종 전 회장. 마지막 인터뷰를 끝낸 뒤 자살했습니다.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네.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완종 회장하고 돈 거래는 없어요. 지금 모든 관심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수격과 단독으로. 그런데 성 전 회장 사망 며칠 후 배명진 교수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분석해보겠습니다.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예. 이 진실성, 진정성을 나타내는 이 측정을 했을 때 한 예. 75% 정도밖에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TV조선에서 배명진 교수가 나와서 분석 결과 얘기한 게 있거든요. 4월 16일이더라고요, TV조선에. 아,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의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소리공학연구소는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전 총리 측은 법정에서 감정서를 토대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의 진실성에 대한 전문가 성문 감정서라는 제목. 결론은
성완종이 이완구에게 주었다는 금액을 이야기할 때는 평균 62.7%의 진실성이 얻어졌고 금액 발송도 오락가락 모호하게 발송하였고 따라서 성완종의 목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발성의 음폭, 성완종이 이완구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발성한 음폭은 평소에 비해 더 낮게 63.4%로 얻어져 허위일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음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목소리가 작아졌다라는 거겠죠. 예. 음폭이 평소에 말하던 것보다 좀 소리가 작아지더라. 그 다음에 이걸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결론이고 좀 믿을 수 없는 결론이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학생들한테 가르쳐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100가지 이상의 설명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목소리가 작아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연구자들은 이런 걸 알고 싶어해요. 자칭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하고 거짓말을 안 할 때 어떤 특징들이 음성에서 나타나는가. 그러나 그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게 아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배명진 교수님의 연구실에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감정서를 쓸 일이 아니죠. 음성 거짓말 탐지기가 얼마나 신뢰로운지를 객관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많은 나라에 팔아야죠.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미국 거짓말 탐지기협회 홈페이지. 목소리로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신뢰도와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놓았습니다. 혹시 그 남녀 총 1천 명의 데이터베이스 예. 그 저기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근데요.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백업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저 PD님이 그걸 이해하실 수 있나요? 아 그래서 혹시 네? 이런 것들을 그 음성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랑 아니, 음성학자들이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어 우리한테 뭐 우리의 말에 노하우에 해당되는 그 재산을 그거를 공개해달라 그러면 뭐 중국의 기술력이 넘어가고 뭐 이런 것처럼 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요. 소리공학연구소의 감정서엔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사 즉 문자로 적어놓았습니다. 성완종이 금액을 말할 때 총 4천, 3천만 원 주고 라고 두 번 모호하게 발성했다는 것. 음향 자료에는 4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천이라는 단어가 없고 이 보고서에 중요한 보고서에 4천, 3천이라고 잘못된 전사를 넣고 더 중요한 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해석한다라는 것이 전 놀라웠어요. 소리공학연구소는 금액을 오락가락 발성했다며 성완종 스스로 허위라는 것을 자인한 거라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단계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놀라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전사가 잘못된 전사를 했다는 거, 첫 번째. 네. 이건 실수라고 하기에도 조금 너무 막 큰 실수고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해석에 대해서 또 결론을 내리죠. 허위라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서로서 보기에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2심에서 그 이완구 총리가 무죄 나셨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저 뒷심을 발휘해 준 것 자체는 백업 데이터는 우리 끌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완구 전 총리 측은 제작진에게 성문 분석 자료가 항소심 재판 무죄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 얼마 전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기실 잡담이 그대로 송출됐고 비속어를 썼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한 팬이 소리공학연구소의 분석을 의뢰,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뭐 계약 조건 같은 거는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조금 저희 약간 비밀유지 계약이라서 조금 좀 그런 걸 알려드리니까 조금 그렇고요. 건당 얼마에 계약한다 이거는 비밀로 하기로 하신 건가요? 네. 무대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다? 이거는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건당? 과연 소리공학연구소의 감정료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소리공학연구소는 학교 연구소입니다.
숨실대에서는 그거 외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소리공학연구소에다가 감정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거 답변할 책임이 없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의 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일일이 다 공개해야 될 책임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그럼 제가 이 홍보팀의 공식 입장을 도대체 어떻게 반영을 하라는 말씀이 공식 입장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한국말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교 홍보팀의 공식 입장은 예. 소리공학연구소는 학교로서 연구소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서는 답변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알지 못한다. 그런데 적지 않은 비용을 받는 배명진 교수의 성문 감정서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재판 중 전문가 증인 출석 및 신문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해놓은 것.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전문가로서. 근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감정에 대해 책임을 안 질 뿐만 아니라 또는 그 어떤 고객한테 그 감정 의뢰를 받은 고객한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법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죠. 우리는 인터넷에서 배명진 교수 관련 검색을 하다 제스트라는 학회를 발견했습니다. 배명진 교수가 학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학회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논문 장사를 한다며 비판한 학자가 있습니다. 시험 삼아 조작된 가짜 논문을 보냈는데도 학회 제스트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사이젠은 MIT 인공지능연구소 학생들이 만든 논문 자동 생성 프로그램. 이름만 입력하면 3초 만에 그럴듯한 가짜 논문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In a few days after I submitted to them the random paper produced by Saigen, they informed me that my paper is accepted and asked to pay publication fee. How much? It was $250. It was funny. 지난 20여 년, 언론은 배명진 교수에게 제때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질문합니다. 교수님의 성문 분석은 과학입니까?